클리어 커버탑 롤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펄스젤 신상을 제가 샀어가지고 신상 조금 빼고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로만 구성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 와이브탑 클리어젤 그리고 커버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셨고요. 보시면 이렇게 클리어 커버탑 논탑입니다. 커버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질감이 조금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좀 도톰하게 덮어드리고 싶을 때 마무리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 번에 마무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논탑입니다. 이건 기본 논탑이고요. 이제 커버탑보다 조금 더 얄쌍한 느낌. 좀 얇게 발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얇은 그런 질감은 아니에요.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클리어 젤입니다. 요거는 조금은 완전 이제 커버탑에 비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은 없어요. 좀 완전 좀 쫀쫀한 클리어 느낌입니다. 펄스의 디자인은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거는 115번입니다. 펄이에요. 너무 이쁘다. 보이세요? 너무 이쁘죠?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데 입자가 되게 얇아요. 얇은데 엄청 반짝거리는 그런 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21번, 이거는 121번입니다. 보이세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컬러를 밑에 깔고 포인트를 위에 조금씩 발라줘도 되게 이쁠 것 같고요. 그라데이션 할 때도 사용하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114번이고요. 아까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조금 더 푸른빛이 많이 돕니다. 요거는 푸른빛이 많이 도는 펄이고요. 요거는 약간 연두빛이 많이 도는 펄이었거든요. 보시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화이트와 연두빛, 좀 여리여리한 색깔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비닐? 약간 조금 더 파란빛이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의 펄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글리터. 우왕 아이셔라는 글리터고요. 보시면 약간 설탕 재질의 그런 느낌의 펄입니다. 다음은 대망의 컬러젤입니다. 이거는 먼저 디스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스코 세트이고요.
이거는 컬러 차트판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바르는 것 같아요. 귀엽죠?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디스코 라인이고요. 보시면 이것도 펄입니다. 약간 이제 여름에 하면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은 펄이에요. 그리고 핑크색. 와, 입자가 다양하게 굵은 것부터, 입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들어있어서 좀 더 포인트가 확실히 확 되는 그런 류의 이제 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핑크색의 이제 펄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제 발색을 해봐야지 전체적으로 알 것 같아요, 느낌을.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제 노랑빛이 많이 도는 펄입니다. 핑크빛에 비해서 요 노랑색은 큰 입자는 없고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는 조금 큰 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요건 이제 약간 얘네보다 좀 작은 펄들이 들어있는 컬러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반사 젤입니다. 이렇게 총 8가지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너무 이쁘, 색감. 너무 이쁘다. 요즘 이렇게 펄이 이쁜 게 많죠? 색깔 봐봐요. 완전. 반사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불 끄고 후레쉬를 비추면 더 완전 확 반짝이는 그런 젤인 것 같아요. 그냥 발라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색깔 봐봐요. 너무 이쁘죠?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이쁘다. 펄들이 진짜 되게 사랑스럽네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이쁘다. 반사젤은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가루 타입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더 여러 가지 아트에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이뻐요. 이거는 꿀빠는 시럽입니다. 이건 시럽 색상인 것 같고요. 컬러입니다. 하얀 우유빛이에요. 너무 이쁘다. 그리고 보시면 요거. 너무 이쁘죠, 색깔. 요즘 시럽이 진짜 인기잖아요. 보면은 거의 고객님들도 보면은 다들 시럽 쪽을 진짜 많이 찾으시니까 인기가 더 많기도 하고. 핑크. 너무 이쁘죠? 약간 피치 핑크? 이런 느낌입니다. 짜잔. 얘는 완전 우유빛, 그 딸기 우유빛 핑크입니다. 너무 이쁘다.
보라보라. 너무 이쁘죠? 보라보라. 이 색깔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 이거 이제 펄인 것 같, 이건 이제 진짜 자자자잘한 펄이거든요? 투명 펄? 이거 이뻐요. 어, 이쁘다. 보시면 요 컬러 이것도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컬러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다 왜 이렇게 이뻐요? 화사하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역시 세상에 같은 색깔은 없다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컬러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커버탑 한번 써볼게요. 이 커버탑이 되게 부드럽게 발리네요. 두툼하게 발리면서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막 흐르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것도 논탑이라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는 논탑으로 발라볼게요. 전반적으로 얘네 탑을 써봤을 때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럽 컬러를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럽 컬러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투콧 발색을 해봤어요. 색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